Ah, yes. Well, looky here, looky here. Ah, what do we have?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루나 레이라는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은데? 바다 가고 싶어. 바다 가고 싶어. 할머니 집 옆에 바로 바다 있어. 우리 한국 간다! 예!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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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뭐야? 뭐야, 그래. 언니! 완성했다! 내 이놈! 야, 친구 마음이 진짜로 안 돼요. 넌 프랑스 보내요, 일로! 가자, 좋지? 왔다 내 손주! 첫 번째 가족이 사는 곳은 파리에서부터 차로 4시간을 더 가야 닿는 부르고뉴의 한적한 마을 밀레.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 사는 가족은 누구일까요? Bonjour.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사는 미안입니다. 여기는 우리 엄마, 여기는 우리 아빠, 그리고 내 동생 리나, 아벨, 레이라입니다. 자, 아벨이는 힘도 세고 뭐 말할 태도가 귀여워요. 나 디정은 이하여 온 거야. 이거 뭐야요? 이거요? 응. 사과요? 아니에요. 배. 배? 응. 그리고 루나는 뭐랄까? 루나도 귀엽고 예쁘고 이렇게 짜증날 때 귀여워. 내가 여기 앉아봤는데 여기 엄청 더러워. 레이라는 개고생이. 할아버지가 안아줄까요? 귀엽고 뭐 빠빠를 좋아하고 뭐 이게 좋아. 사남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이 집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죠. 우와, 집이 무슨 궁전 같네요. 여기가 흔히 성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아, 성 맞고요. 저희 부모님, 시부모님이 거주하시면서 숙박업으로도 이용하시는 곳이고 그 앞에 이렇게 긴 건물, 여기는 지트라고 하는데 그 지트에 손님들이 묵는 그런 곳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님 남편입니다. 오베스트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 네네. 저희 애들 4명 있고요. 프랑스 사람입니다. 자기 너무 예뻤어. 크게 말해주세요. 자기 너무 예뻤어.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쫓아다니셨잖아요.
디테일한 그랬어. 게 그런 거 말해야지. 그 날부터 좀 자기 좋아하게 됐어. 저희가 광주에 살았는데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현장 일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우연히 용접 일을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좋아하게 돼서 아 이거는 내 천직이다. 평생 하고 싶은 일을 찾은 아이들의 아빠. 흠이라면 출근이 좀 빠르다는 것 정도? 새벽 4시면 일을 나가야 한대요. 동이 트기도 전에 출근한 아빠의 빈자리까지 엄마 송이 씨의 목. 혼자서 4명의 아이를 돌보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어? 일어났어? 옳지. 첫째는 일단 일어났고 나머지는 아이고 내일아 잘 잤어요? 불 킨다 이제 하나 둘 셋 내일아 가자 응? 가자 그래 거실로 가 있을래? 아무 귀여워라. 굿모닝. 오요요요요요 일어나시죠. 아이 귀여워. 가베. 가서 해줄게. 추워. 놀지 말고 이리 와. 이리 와. 저 여기야. 내일아 여기. 첫째 이한이가 동생들을 챙기는 동안 엄마는 빠르게 아침 준비에 돌입! 애 넷을 먹이려면 요 정도 양은 뭐 깨고 깨고 또 깨고 놀라기엔 아직 이릅니다. 애들 넷을 빠짐없이 다 챙겨 먹이는 게 더 큰 일이거든요. 누가 여기다 먹어요? 미니마우스? 저요. 후후 후 불어먹어야 돼. 뜨거워 뜨거워. 방금 한 거라서. 내가 후 뜨거워. 후 뜨거워. 후 뜨거워. 셋째 루나 어디 불편한가? 왜? 왜? 괜찮아. 팬더가 더 이쁘다. 아 이럴 때 아 진짜 난감한데. 사 먹을 사람. 양보하는 거야? 어머. 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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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할까 배부요? 아. 고맙다고 사과주는 거구나. 아유 우리 쌍둥이들 진짜 예쁘다.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맙다는 말 잘하는 거, 미안하다는 말 잘하는 거. 이게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안할 때 미안할 줄 알고 고마울 때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남한테 너무 당연하게 부탁하지 말아라. 근데 대신 이거 해주세요 하지 말고 부탁을 해라고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된다. 선생님한테도. 엄마 송이 씨의 양육 철칙.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기.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지. 얼굴 넣어주세요. 꼭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만 엄마 찾기. 안 아파. 얘도 해주세요. 네, 뭐 먼저 하고요. 이리 오세요. 알았어요. 고생이 고마워. 고생이 고마워. 와, 멋있다. 야, 배 멋있다. 동생들 치카랑 치약 갖고 엄마 책상 앞으로 올래? 갖다 놓을래? 고마워. 예영 치카 했어? 응. 진짜?
엄마한테 물어볼까? 삼촌, 예영 치과 했어요? 치과 했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 거니? 쏙 들어오세요. 엄마, 발 쏙 넣으세요. 이 정도면 꽤 순탄한 아침인데요. 엄마, 칫솔맨, 칫솔맨 하죠. 칫솔맨, 칫솔맨? 응. 좋아요. 오늘은 칫솔맨으로 갑니다. 칫솔맨! 루나, 레이라 안 움직이면 끈다. 더 움직이세요. 움직이고 있어. 똥으로 잡고 움직이네. 아니야, 멋있게. 멋있게 하고 있어? 마지막은 엄마의 꼼꼼한 손길로 마무리. 들어있어? 자, 가서. 가서 아베리가 가서 더 한 번 더 하고 엄마랑 같이 태워줘. 밥 먹고 이 닦기까지 일사천리. 자, 이제 나가볼까요? 저희는 이제 여기에 뭐 이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는 TV도 없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 자전거,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 타고 텃밭 가서 그냥 앉아서 돗자리 깔아놓고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얘기하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뭐든 찾아내서 그냥 여기서 해결을 하고 놀아요. 여기 타고 있으면은 이따가 빠빠도 올 거야. 캐반으로. 아니, 리라 저기 먼저 왔어. 리라 어디 있는데? 저기. 아, 진짜? 어. 혼자 서둘러 신발을 신고 있던 레이라. 어디로 간 걸까요? 레이라! 레이라 없는데 여기? 아벨, 레이라 어디 갔는지 알아요? 어디 간겨? 레이라! 엄마, 레이라 어디 있어? 레이라가 여기 있을 리가 없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거지. 레이라 방금 나갔는데. 레이라! 레이라! 세 살 막둥이를 찾기엔 넓어도 너무 넓은 이 집. 사실 레이라는 가족들이 뒤따라오는 줄 알고 유유자적 자전거를 타고선 통나무 터널에 몰래 숨어 있었는데요. 레이라 씨! 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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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네! 왜? 아, 어디 있었어? 깜짝 놀랐네. 와, 다시 봐도 넓네. 자연 속에서 어떤 놀이를 할까요? 엄마랑 숨바꼭질 할까? 거기를 숨을래? 나도! 그래, 이리 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자주로 간다. 아벨, 루나, 아벨, 레이라 어딨지?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내 칼을 받아라. 내가 할게! 손. 엄마! 좋아. 아니야, 한 팀마다 하나씩. 통나무 터널에 외줄 타기까지. 자연을 놀이터 삼아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정원 가자요. 이쪽 가자요. 정원 가자요, 정원. 와, 놀랄 일이 또 있네요. 집 옆에 넓게 자리한 이곳은 거대한 가족 텃밭. 토마토, 배, 파프리카, 오이, 애호박, 상추, 배추 등등 다 직접 재배해서 먹는데요. 파시야, 제가 일곱. 행복할게요. On peut t'aider, Didi. Si tu veux, tu peux arracher les mauvaises herbes qui sont là. 절대 하지마 하지 않고 너무 위험한 행동만 안 하면 가만히 놔두시고 같이 하시거든요. 항상 할아버지 옆에서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할아버지를 도와 밭일을 하던 아베리가 갑자기 일을 멈추는데요. 아베리 어디가? 어? 아벨, 너 어디 가? 아, 농기구 찾으러 왔나 봐요. 네 살이 장비를 쓸 줄 알아?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맛있어요? 어머, 어머 얘 어쩜 좋아. 어머 세상에. 얘! 아베리는 타고난 게 또 그렇게 자연을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애기 때부터 쪽쪽이 불고 막 뭐 나르고 그냥 혼자 앉아서 이렇게 캐고 있고 그런 걸 되게 걸음마 떼면서부터 계속 그렇게 잘 못 걸을 때부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와 무섭다 이번에는. 아. parce qu'il aime beaucoup, il aime beaucoup travailler dans la terre. Il aime beaucoup ratisser. Il est patient. Il aime regarder les plantes. Il demande toujours le nom des plantes. Dire, c'est quoi ça? Ah mais non, celle-là, il fallait la garder dans le sol. Alors on la replante. Et puis, de temps en temps, il enlève une mauvaise herbe. Il dit, celle-là, je peux l'enlever? Oui. 형아가 들게. 물 뿌리는 거는 내가 할게. 형아가 해줄게. 아니야, 내가 할게. 나 괜찮아. 내가 할게. 내 제프 아고세우? Non, c'est moi, c'est moi qui arrose. Non, c'est moi qui arrose. Ah. Oh, 삼촌이. Non, c'est moi. Regarde. Oh, je crois que je vais confisquer cet arrosoir. Ça va éviter les disputes. On va ranger les... Tiens, tu peux mettre la pomme d'arrosoir ici, là. La pomme d'arrosoir. C'est quoi la pomme d'arrosoir? C'est ça. Ça? Oui. Voilà. Voilà. Allez, tu peux remporter tout ça. Oh. 아이들이 할아버지의 밭일을 돕는 동안 매일 반복되는 엄마의 일상. 아, 남일 같지가 않아. 아이를 키우는 집이라면 이상할 것 없는 풍경이지만 타국에서 4명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만 사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고 그냥 자체만으로 너무 좋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주부로서 살아야 되고 엄마로서 살아야 되다 보니까 우선 너무 시골이고 제가 언어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때는 내가 평생 여기서 살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계속 있으면 나는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그냥 여기서 애만 키우다가 할머니가 되겠지? 막 이런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있느니 한번 애들 영상을 추억 기록용으로라도 한번 남겨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편집하고 찍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랄랄랄랄라 달려. 루나, 루나, 오빠 뽀뽀. 아베, 루나 뽀뽀. 지금은 또 시댁 식구들도 너무 좋으시고 저를 너무 많이 지지해 주시고 아이들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즐겁게 잘 있습니다.
어떻게 온 거예요? 뭘? 안녕. 안녕. 너 엄청 예쁘네. 원래 예쁘지. 송이 씨를 활짝 웃게 한 목소리의 주인공. 바로 송이 씨의 친정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이안이, 아벨, 그리고 노나, 그리고 네이라 할머니입니다. 할아버지 김은직입니다. 전남 고흥군의 섬 나로도. 송이 씨의 부모님은 이곳 나로도에 정착해 정육식당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데요. 틈이 날 때마다 수시로 보는 게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러고 저도 틀어놓고 이제 바쁠 때는 그냥 보고. 근데 할아버지가 또 너무 웃긴 게 손님 오는 손님한테 다 자랑해요. 그럼 나 어쩔 때는 내가 민망스러워요. 그래도 요즘에는 내가 그래 손주 자랑하면 만 원씩 내야 돼. 내가 그래요. 손님들 앞에서. 그러면 무조건 가서 막 보여줘요. 우리 손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이쁘니까 그렇지. 허리 아픈데 괜찮고? 아니, 허리가 좀 아파서 오늘 병원 가려고 예약했어. 병원 가라. 그래, 꼭 병원 가야 된다. 엄마도 애들 많이 보고 싶지? 많이 보고 싶지. 엄청 보고 싶지. 네가 엄마가 맨날 하잖아. 그 넷 데리고 올라는데 아 진짜 보통 일 아니던데.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을 없으면 또 못 가니까 그런 거는 생각하지 말고 만나서 행복할 것만 생각합시다. 이번에는 가면 우리 진짜 싸우지 말자. 울지 마. 엄마 울면 나도 울어. 안 울어. 왜 울어 내가. 그만 울어. 약속했어. 이번에 가면 안 온다고. 울지 울지 말자고. 네가 너 또 먼저 우니? 울지 마. 왜 울어. 안 울어. 아니 볼 건데. 갈 때마다 맨날 우니까 내가 가기가 진짜 무서워. 엄마 맨날 울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가서 즐겁게 있다가 웃으면서 자주 볼 거니까 이제 그래서 헤어져. 뭐 만나기도 전에 울고 있어. 맞지? 안 울려. 네가 여기까지 올라오면 몇 시간, 20시간만 그거 많이 타니까. 난 들어가 이제. 조심해. 애국 프랑스란 그 이유만으로는 엄청 마음에 안 들었죠. 차별이 아니라 우리 이제 결혼을 하면 우리 이제 딸이 결혼해서 프랑스로 가겠구나 하는 그 마음에서 그 하나 진짜 반대했어요. 멀리 떠날 거라는 그거 염려스러워서. 딸이 멀리 떠날까 봐 국제 결혼을 반대했지만 첫 손주 이안이가 태어나고 6년간 한국 생활을 한 송이 씨 부부. 프랑스로 떠난 건 4년 전입니다. 이제 아기가 나이를 먹으니까 이안이가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때문에 이제 그때는 이제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는데 뭐 눈을 이렇게 못 쳐다봤어요. 우리 딸 눈을. 눈물이 나서. 얘는 커가지. 얘는 가서 학교는 보내야 되지. 나 혼자 많이 울었지. 할머니를 아직은 한 번도 안 봤으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할머니 보여주는, 할머니 만나게 하는 거. 첫날 만나는 그 장면을 막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얼마나 좋아하실까. 애들이 이렇게 시골에서 그 시골까지 또 어떻게 잘 갈까 싶으면서도 할 수 있다. 또 해야지. 그런 생각으로. 엄마 신발 벗어줘. 오케이. 신발 벗어줘. 뭐라고 해야 돼요? 엄마 신발이다. 그렇지. 그러면. 접어줘.
울지 않고 말해요. 응? 울 일이 아니야. 접어달라는데 왜 울지? 엄마 접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면 되지. 엄마가, 루나 엄마가 말했어. 루나 계속 그렇게 울면서 말하면 사람들이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어? 아니,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접어줘. 오케이. 너는 화내지 말고 좀 말하고. 너는 화내지 말고 좀 말하고. 귀여워. 루나 레이라는 한국 가면 뭐 하고 싶은데? 바다 가고 싶어. 바다 가고 싶어. 할머니 집 옆에 바로 바다 있어. 밤에 그 장아찌인데. 아, 장아 신고 바다 가고 싶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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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런 거야. 그 한국 가면은 무슨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랬지? 유시방. 어? 유시방. 조스방. 수박이 생긴. 나도. 나는 메로나. 메로나가 최고지. 미안이는 한국 가면 뭐 먹고 싶어? 할아버지 갈비탕. 메로나 갈비탕은 이제 약간 아버지 감성인데. 응? 너희도 다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진짜 맛있어. 응. 내가 엄청 좋아해. 내가 엄청 좋아해. 귀여워. 미안이는 할머니, 할아버지하고의 추억이 워낙 많아서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밥 먹고 싶다. 그런 작은 것들? 광주 집에 와봤고 진짜 시골에 살았었었는데 거기도 가봤고 자꾸 내가 꿈에서 한국 가는 게 나와요. 근데 갑자기 한국 가니까 꿈이냐 꿈이 아니냐 뭐 좀 떨리죠. 빠빠다! 인사해! 맘마 좀 하고 있었어요. 나 빠빠. 엄마 바닥에 맡기면 안 돼? 빠빠 다녀왔습니다. 빠빠 다녀왔습니다. 엄마. 사모님. 빠빠. 안녕. 와 근데 우리 애들 맞아? 진짜 여러분 이거 우리 애들 아니요. 너무 조용한 것 같다. 원래 엄청 뭐 막 소리 지르고 울고 웃고 자전거 타고. 원래 그래도 많이 보셨어 이미. 어 쉬지 잠깐만. 한국 방문을 앞둔 주말 오후 일주일에 한 번 대가족 식사가 있는 날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텃밭에서 난 유기농 채소들로 가족들이 먹을 음식을 직접 만드는 프랑스 할머니와 할아버지. Valérie, Bernard, nous sommes les grands-parents de Yann, Abel et deux charmantes petites filles, Luna et Léla. Là, c'est Luna, par exemple. Maman, il y a Luna. Ça, c'est pour Luna. Un petit plat et un petit peu de. Ben, tu peux mettre les tomates si tu veux, d'accord? Tu lui en mets une, je pense que ça suffira. Abel. Papa, y a pas. Comme ça, c'est bien? Oui. Alors, pour Leïla? Leïla. Et les tomates, papa, c'est bien comme ça ou un peu? Oh, c'est bien. Tu peux remettre une petite, s'il te plaît. Une petite. Un sanglier? L'assiette de sanglier? Merci. Ah oui, j'irai pas, non. Merci. Je te sers, mon chéri. Allez, Luna, qui veut choquer, Mokta? Oui. 그리고 이것도 안 좋으면 한 번 먹고 안 좋으면 뱉어. 그리고 먹지마 먹지마. 그만 징징대고. 식사할 때는 버릇 없이 안 크면 좋겠어요.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책임? 책임 느끼게 해야 돼요. 아, 아빠가 식사 예절에 엄격한 이유가 있었네요. 잘 먹겠습니다. Aider les entreprises. 쌍둥이에게는 생애 처음. 이안 아베리에겐 2년 만인 한국 방문을 앞두고 프랑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하는 메시지. Ça leur donnera peut-être même des idées pour vivre. Et puis c'est très important. Nous, on est extrêmement heureux de voir toute la famille tout le temps.
C'est aussi très important que la famille de Songhi puisse voir les enfants et que les enfants fassent connaissance. Ça prend du temps et voilà. Donc ça, c'est... Alors, attention, merci. Attention, quand tu recules. Yeah, Léla, ouais. 자, 얘들아. 우리 어디 가지 내일? 한국 가지? 자, 이제 여기다 짐 싸자. 우와. 여기 검정색 가방에는 갖고 가고 싶은 물건, 한국에 꼭 챙겨가고 싶은 물건 챙기고, 여기 노란색에는 우리 루나랑 레이라 한국에 할머니 집에 뭐 갖고 가고 싶어? 챙겨가고 싶은 거 넣어봐. 오빠랑 놀자. 그래? 오빠가 좀 챙겨줘. 이야, 엄마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첫째 이한이는 자기 짐을 야무지게도 챙기네요. 그런데 둘째 아베리는 엄마 눈치를 슬쩍 보더니 재빠르게 이 가방 한 개 더 갖고 와서 블럭부터 챙기고 나도 이제 또 뭘 넣을까? 이거도 갖고 갈까? 그건 왜 가져가? 할머니 도와주려고. 아, 식당에서 할머니 도와주려고. 할머니 도와주실 거 있어요. 아, 가자. 할머니 도와줄 거 있어요 할 거야? 세 살 쌍둥이들은 뭘 가져가려나? 보지도 않고 아주 그냥 머리핀만 싹 쓸어 담네. 막내 레이라까지 가방 싸기를 마친 그때. 널 뭐해? 어, 잘 왔어? 뭐해? 우리 이제 짐 싸고 있지. 왜? 한국 갈 준비하고 어디가? 있지. 한국. 어디가? 한국. 바빠 혼자 놔두고. 아니, 바빠 이해로 가잖아. 오빠, 바빠 친구들이랑. 아, 그래? 고마워, 착하네. 우리 여기 가방에다가 빠빠 넣어갈까? 응? 오, 그래. 빠빠 여기 안에 가요! 그래, 어디? 여기? 응? 장난치며 웃고 있지만 애틋함은 숨길 수가 없네요. 한동안 떨어져 지내게 될 아이들에게 아빠는 당부의 말을 엄마. 전합니다. 잘하고 있어, 이한. 거기 가서 잘해줘. 엄마. 그 진짜 아니, 중요해. 거야? 아, 이한. 네. 이거 거기 있을 때 네 동생들 잘 챙겨. 네. 오케이? 네. 아, 너를 믿어. 엄마, 엄청 좋은 추억. 특히 루나 레이라. 이제 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있다고 알게 될 거예요. 애들, 자기들 문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거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아빠 한마디 있어. 네. 너희들 진짜 지금 한국으로 갈 수 있는 거 엄청 좋은 기회야. 행운이지, 행운. 이 기회 잘 쓰길 바랍니다. 오케이? 모두 큰 소리로 네 합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자! 가세요. 예! 가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 아침! 아하, tu vas revenir, tu seras très grande. Qu'est-ce qu'il y a? On va te garder le jardin. On va te garder le jardin, t'inquiète pas. Allez, parti. On va te Allez, on fera pour que tu sois un grand garçon. Tu vas voir l'avion d'école. Voilà.
오버리디. 자, 우리 이제 출발한다. 유후! 유후 해주세요. 네. 유후! 유후! 우리 지금 어디 가요? 만인이 옆으로 갈 거야. 그치. 만인이는 어. 어디에 있지? 한국. 그렇지. 한국 가려면. 와, 어른도 지칠 법한 긴 여정. 프랑스에서 온 네 명의 손주들, 과연 괜찮을까요? 안녕, 어디 비행기 타고 가요? 누구 만나러 가요? 만인이. 만인이 할머니 만날 거예요. 엄마 그럼 봐봐. 엄마 그럼 봐봐. 아직까지 모든 게 신기하고 신나 보이는데. 밥도 혼자서 잘 먹네, 우리 손주들. 역시 첫째 이한이는 영화를 찾아보는 여유까지. 엄마, 이게 귀엽다. 귀여워? 네가 더 귀여워. 엄청 깨끗하지? 어디? 미안하다. 어. 어우. 아베, 미안, 엄마를 지켜줘. 저희들 밥도 못 먹었잖아, 아침에. 빵도 안 먹었잖아. 밥 먹고 기차 타러 가자. 할머니 집인 나로도까지 가려면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광명역에 가서 광명역에서 다시 KTX를 타고 여수 엑스포역까지. 우와, 앞으로 4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 우리 이제 할머니 만나러 할머니 집 가려면 기차 타면 돼. 기차 타러 오. 너희 기차 타봤나? 왜 안 돼? 내일 여기 타고 있어. 아, 이거는 버스. 이건 버스야. 버스 말고 우리 기차 탈 거야. 기차 타고 가면은 거기서 이제 할머니 만날 거야. 버스. 난 버스 알지. 여기 버스.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설상가상 비는 계속 오고, 끝나지 않은 여정에 힘들기도 할 텐데. 짜증 한번 없이 묵묵히 따라와준 아이들, 가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때는 시간이 더 빨리 가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차피 할머니, 할아버지 만날 거니까 좀 기쁘게 생각해야 된다. 할머니 볼 생각에? 네. 마음이 이렇게나 깊네요. 엄청 크지? 어, 진짜 봐봐, 위에 크다. 지붕 봐봐, 아래. 엄청 크지? 유식 거랑 비교하면. 이제 기차를 타기만 하면 곧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납니다. 와, 진짜 길다. 가자, 얘들아. 조금만 더 힘내. 이제 진짜, 진짜 다 와가. 멀고 멀었던 이동 거리만큼이나 그리운 마음도 깊었던 지난 시간. 드디어 꿈에서만 보던 얼굴을 만납니다. 아, 올 때 얼마나 얼마나 고생했을까. 진짜 그만 열 몇 시간을 타고 왔다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야. 미안해, 뛰어나올까.
놔줘. 아이고, 안 돼. 어머, 세상에. 언니. 잘 썼어? 언니, 아유, 세상에. 나가. 엄마, 나는. 차차차. 할머니 안아줬네, 보자마자. 어, 처음 봤는데. 내라. 누나. 엄마 너무 좋아서 오는 거야. 뭐? 얘가 이리 와. 안녕하세요. 아유, 아, 꿈인지 물어본다. 어? 아이고, 아이고. 갑시다. 네. 생활 집에 가자. 엄마랑 맛있는 거 먹었어? 엄마 최고. 자. 아이고, 이쁘다. 공주 같아. 어때? 공주 직접 같아. 보니까 사진하고 달라? 어, 더 예뻐. 더 예뻐? 어, 너무 예뻐. 와, 징하게 멀다, 근데. 징하게 멀어. 할머니, 나 가방에 가자 있어요. 가자. 응? 가방에 가자 있어. 할머니 주려고. 응. 오. 진짜 멀다. 아이고, 오란마, 프랑스로 오란마를 못 하겠네. 너무 멀어서. 너무 힘들어서 힘들 것 같아요, 어른들. 밤이 깊어서야 집에 도착한 가족들. 여기다! 할머니 집에 왔다! 아유, 너무너무 피곤했다. 고생이나, 오늘 고생했어요. 편하다. 이거 할머니 집이야. 어때? 봐봐. 기분이 좋아서 피곤한 것도 잊은 걸까요? 오빠들은 프랑스 집에는 없는 신문물부터 체험해보는데요. 해볼래? 응. 해볼래? 응. 앉아. 엄마가 해줄게. 아, 너무 편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리서 오느라 고생한 딸과 손주들을 위해 저녁 밥상을 준비합니다. 엄마 뭐 도와줄까? 이제 밥이 있는지? 내가 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밥이 없네. 밥이 없구만. 어? 밥이 없어. 미쳤다. 밥이 없다고? 오자마자 밥을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 쾌속으로 하면 돼요? 쾌속으로 25분. 장갑 있어요. 장갑이요? 뭐? 장갑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아, 식사 준비 도우려고 그랬구나. 왜 애를 그래? 내가 뭐라 그래? 프랑스 집에서 엄격하게 밥상머리 교육받은 보람이 있네요. 네 살이 이렇게나 듬직할 수 있나? 야, 너 진짜 짱이다, 야. 애들 나오라 그래. 형이야. 형이 거기 먹어. 이리 와. 와, 맛있겠다. 오메, 진수성찬이네. 우와. 이제 했다고 하지 않아. 어때, 너희랑? 맛있어? 애들 입맛에도 잘 맞아야 할 텐데요. 할아버지 최고. 그래, 한국에서 태어나 6년을 살았던 이한이는 간장게장부터 한국에서의 첫 집밥이네요. 엄마, 너 다 먹었어? 엄마, 애들 보니까 어때? 더 그림 같아.
그림. 오, 너, 저 그림 갖고. 너무 예뻐. 봄은 볼수록 내일은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신비스럽고. 우리 누나는 인형같이 그냥 너무 펄하고 너무 예뻐. 펄하고 너무 예뻐. 인형이야. 인형같아. 우리 내일이라도 인형같지. 그지? 너무 예뻐. 바라봐. 인형. 할머니 집 와서 밥 먹으니까 좋아? 너무 맛있지? 모두가 행복한 그때 아이들을 향한 엄마의 깜짝 미션. 그래서 말이야, 내일이랑 내일 밤이랑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있을 거야. 엄마는 없을 거야. 엄마는 없을 거야. 엄마는 누가 일할 거야? 나도 다시 아니야. 할머니 엄마. 엄마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보내게 될 아이들의 운명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엄마예요. 이렇게 많이 사? 아니, 다가이 지서가 다가이. 이한이가 재밌지 않았더니 전혀 아니구만. 한마디 해도 카메라한테? 네네네네. 카메라한테?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애들이랑 너무너무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 한국에 있었을 때 그렇게 잘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